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적인 거야. 신선세계가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도수를 부려. 이러한 것들. 그래서 꼭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거야.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폈는데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온다. 네 개만 기억하면 돼. A는 B이다. 은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신 듯, 직유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의인법. 패는 칼보다 강하다. 사람은 빵만으론 살수 없다. 패는 지식 대표, 칼은 무력 대표, 빵은 식량 대표.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대유법. 요거 보시면 되고, 인물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외양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구성해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밑줄을 그냥 일반적인 요 색깔 그을게요. 무슨 말이냐? 고전소설엔 역순행적 구성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게 틀린 얘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얘는 다른 색깔, 빨간색 밑줄. 고전 소설 있죠? 이거 거의 90% 이상 맞는 말이야. 고전 소설에는 웬만하면 이거 있어. 웬만하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다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읽기 싫다라고 하면 26번에 정답 5번 체크해도 이거 크게 틀린 판단 아니야.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애들이 몇몇 있어. 그런 멘트가. 밑으로 내려가죠.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 문제 생긴 형태가 어때요? A는 뭐 하고, B는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A 읽고 틀린 거 지워놓는 거지. B 읽고 나머지 중에서만 찾는 거지. 28번. 문제가 애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보기를 참고하여.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읽으세요. 이거지. 영영전은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심생.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는 서로 연애하면 안 돼. 궁에 살고 있는 여인은 다 왕, 궁의 주인의 여자라서 함부로 연애하면 안 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렸다.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신분이 장애물이야.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김생이 영영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 조력자도 있어. 결국 조력자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어떤 걸 보여주나? 누굴까? 그 과정은 뭘까? 그런 데만 조금 신경 쓰면 되지. 앞으로 넘어옵시다. 명나라 효종 때 시간적 배경, 김생이라는 인물이 중심인물, 선비.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이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합니다. 노파가 도와주면 조력자가 되겠지. 근데 일단 이 노파가 도와줄지 말지는 아직 모르지. 어쨌든 막동이가 조력자인 거는 일단 맞아.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두 사람 누구? 김생이랑 김영영이의 이모랑.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적삼 하나를 내놓았다. 뇌물 주는 건가?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게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주시죠. 영영 김생이 영영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이모한테 주는 일종의 선물이지.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 근데 저걸 왜 주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근심이 되었다. 김생이 접근한 이유를 아직은 몰라.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나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 절을 하면서, 제가 과부가 되어 살아온 지 오래되지만 이웃 사람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고 아 외로웠어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 혹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시죠. 소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은혜를 갚을게요. 그제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야 될까 말까 한 일이니까 이거 걸리면 둘다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 나이 많은 할머니는 존댓말 하는데 어린 김생은 반말하고 있는 거지. 아, 대화를 통해서 신분의 차이를 알 수가 있구나. 이런 거겠지.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협기로 뒤를 쫓아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나.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라면서 자신의 상사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고,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자, 충격받지 마시고.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맞지. 죽은 언니의 딸. 그 애의 이름은 영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쁘죠. 하지만, 여기 하지만 뒤에 무슨 이야기 나와야 돼? 이둘 사이에 사랑을 가로막을 장애물 이야기가 나올 거고, 얘네 둘 사이에 있어서의 장애물은 뭐야? 신분 차이지. 하지만 뭐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해.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아이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서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거짓말! 나궁 밖에 나와 있는 거 보고서 여기 온 건데, 그 전날 왜 나왔는데? 그 애는 그날 부모의 제삿날이라 회산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온 겁니다.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요리나 그래도 능통해서, 영영이 어때? 예쁘고 능력도 좋죠. 고전소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물형, 제자, 가인형 인물. 재주 많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예쁘고 능력 좋아요, 제자, 가인형. 그렇지, 고전소설에 저같이 못생긴 사람 나오지 않잖아요. 다 예쁘고 잘생겼어. 회산군께서 첩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회산군의 본처에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너 말고 회산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점찍어 놨어. 영영이 너 상대 안 돼. 너 회산군보다 끝발 좋아? 안 되잖아. 한숨을 쉬었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김생의 병이 깊은 걸 보고 안타까웠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두구둥 두구둥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뭔데요? 단오가 한달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 버리고 부인에게 영아를 보내주십사 청하면 그리 될수 있습니다. 영아랑 너랑 아예 완전히 이어지는 건잘 모르겠지만 얼굴 볼래면 볼수 있어. 한번 해보자고.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이 곧 천상의 칠성날, 7월 칠성날 누구 만나는데? 견우직녀 만나는 날인데.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고 약속한 날 언제? 음력 5월 5일 단오가 되었죠.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가면서 왜? 기대감 때문이지. 영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더두 배나 간절해졌어. 아예 영원히 못 본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감질만나게 한번 보면 더 보고 싶지.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청조라고 하면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인데요. 그냥 소식이야, 소식. 이쪽에서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고 흰 기러기도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오랫동안 끊겨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검은 고추를 다시 멜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아, 여기가 빨간색 밑줄. 가슴을 졸이고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한 말이야. 아, 김생 너 아무 소용이 없어. 속상하지 안타깝지 슬 프지라고 얘기해주죠. 바로 이게 26번에 5번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 김생이 마침내 몸이 바짝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고 그렇게 한달두달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 김생의 충구주 이정자라는 이가 문병을 왔어.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난 거 보고 너왜 갑자기 병 났는데 왜 아픈데?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지. 사실은 내가 상사병에 걸렸는데 사랑하면 안될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정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말을 했다. 아, 그래?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왜냐고? 회산군 부인이 나한테 고모야. 우야씨, 끝발 겁나 좋다, 얘.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아. 그리고 부인이 소천을 앓은 후에 아내가 남편을 잃은 후로부터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않고 희시와 보시 사람들에게 기부, 나눔을 잘 하시니 내가 자네를 위해 애써 보겠네. 아, 정보가 새로 하나 등장했네요. 첫 번째, 친구 이정자는 회산군 부인이 조카. 다음, 부인이 소천을 잃은 후부터 누가 죽었어? 저기 이날 이게 누구지? 저기 누구냐? 회산군 죽었어. 그러면은 풀려나는 건가? 아니야. 궁녀들은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서 얘기하겠지. 고모, 고모 궁에 있는 궁녀 중에 하나를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린 애가 있는데 걔가 제 완전 절친이거든요. 그 궁녀 좀 적당히 해서 궁 밖으로 나가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라고 부탁할 거야. 이렇게.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다. 일단 대기. 뒤로 넘어가. 27번. 김생한테 조언하는 거야? 아니야. 김생 칭찬하는 거야? 아니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위로해 줬어. 공감해 주는 건 맞지. 충고하는 거야? 그건 또 아니죠. 일단 3, 4, 둘 중에 하나야. 답은.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넘어와. 고마워, 친구. 김생은 신신 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했고 정자는 그날로 부인, 이 부인 누구? 회산군 부인이지. 회산군 부인한테 바로 갔어. 크, 친구 정자는 이 행동력도 빠르구만. 얼마 전에 자원급제한 사람이 김생이네. 문 앞을 지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 차리지 못한 거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해서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죠. 그치? 영영이한테 차올리라고 한 일도 있고요. 그렇지. 그 친구가 저의 친구 김모씨입니다. 그는 재기가 범인을 지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말 엄청 어렵지만 그냥 걔 아주 내 친구
훌륭해요. 장차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상사병이 들어서 문 닫고 신음하고 두 달째 돼서 걔 죽어요.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너왜 아파? 물어봤더니 영영이랑 너무 짝사랑해서 그렇대요. 영영이 김생에게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고모,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런 애가 죽으면 말은 안 했지만 나라의 자체로도 손해잖아요. 사람 할리는 셈 치고 영영이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 고모? 그랬더니 부인이 듣고 내가 영영이를 아껴서 어찌 사람이 죽게 하겠느냐. 김모씨 내가 살려줄게. 27번 보러 갑시다. 고모,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영영이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고모에게 원하는 걸 부탁한다. 정답.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아니죠. 김모 씨의 능력을 자랑해줬지. 정답 3번. 됐을까?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고 둘이 만나고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다. 또 여기도 빨간색 밑줄. 여기가 바로 26번의 5번.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 여기지. 또 옆에다가 26의 5번.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났고 수일 후에 일어났고 저 벼슬 안할 거예요. 영영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행복한 결말. 26의 5번, 27의 3번, 28번 푸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궁중에서 자라서 밖에 나가지 못해 조선시대. 그렇지. 문 밖에 못 나가는 거 이상으로 폐쇄적인 게 어딨어. 게다가 이 시절엔 와이파이가 안 돼. 와이파이도 없는 데서 갇혀 있으면 너무 힘들지. 맞아. 부인이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합니다.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큰일 날 소리. 이 회산군 부인이 질투심이 없어. 그러면 회산군이 영영이를 아예 첩으로 들였을걸? 그러면 영원히 못 만나. 이렇게.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영화를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노파는 결국엔 둘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 영영이를 불러내릴 계획을 세웠어. 영영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지. 영영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결말. 고민할 것도 없죠. 정답 2번 끝. 10분만 쉬었다 할게요.